하나님이 양고기를 준다고 그러면서 개고기를 주죠? 양도 구유. 아, 이게 민주주의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요? 응? 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요? 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부두. 부의 대가리를 딱 걸어놔. 그래, 안 그래? 부의 대가리를 걸어놓고 뭐 줘요? 아니, 부자 대가리를 딱 걸어놔, 민주주의를. 맞아, 맞아. 그래 놓고서는 실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그래. 그리고 뒤에 가서는 빈육. 가난한 고기를 줘. 그럼 이게 뭐예요? 맨날 배고픈 거야, 헝그리. 맞죠? 거기 완전 부자를 보고 도장을 찍어줬더니 경제를 살려주기는커녕 세금, 부동산, 공시 비율만 들이떠 올려. 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금을 다 뺏어가는 거야. 2중, 3중으로 그냥 다 뺏어가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부자를 걸어놓고 가난한 걸 주는 거야. 위장술. 근데 여기에 아까 교수님 말 맞다나 요 민주주의의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이 딱 붙어버리면 요게 궁합이 앙상블 맞아 안 맞아? 이게 허경영의 완벽한 정책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 정책의 마지막 완성품이라고. 그 교수가 이야기하죠. 내가 내 거가 신묘막측하다, 신묘불측하다 자랑하나? 아니에요, 교수님이. 정책만 연구한 훌륭한 교수가 허경영 정책은 신묘불책하다. 맞아, 맞아요. 뭐 오늘 내가 그 사람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요 말이 아주 딱 들어맞는 말이야. 맞죠? 굉장히 여러분들은 내 하는 말을 명심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또이 이런 말이 비슷한 말이 있죠? 응? 아니, 아니, 사슴, 이게 뭐예요, 사슴? 사슴, 지롱. 사슴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아, 말이라고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면 지록 위마. 사슴을 갖다가 쓸모없는, 아무 쓸모없는, 짐도 심을 수 없는 사슴을. 말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짐을 실을 수 있나? 거짓말이야, 이게. 지록이야. 그러니까 양두구육이나 지록위마나 다 요렇게 속이는 거야. 부자 대가리를 걸어놓고서는 가난뱅이 만들어버려, 국민을. 맞죠?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다.